이제 와, 나 찰떡이네. 야, 너 저머리인 진짜. 저 뭐야? 저 뭐야? 철로도 민트야. 민트야 빠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센소다잉. 12번 NCT Dream. Esquire has asked us to explain some things about our life and career. Allow us to dive in. Hey! 우리 아주 애기였네요. 지금 다 좀 좀 늙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간은 막지 못하더라고요. 맞아요. I actually saw that. I've seen this before. I was actually pretty pleased with this. I was satisfied, I'm not gonna lie. Like, I didn't mean to stick it out, but I got compared to Squidward, so that ain't bad. Yeah. Oh my. All right, go. 나 왜 저랬지? 야, 근데 귀엽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4살에서 5살 사이였을 겁니다. 야, 나 어리다. 원진이 그때 몇 살이셨어요? 저 그때 22살. 아, 다시 놀다. 뭐야? 아, 뭐야? 12시. 잠깐만. 이건 거짓말 아니야? 여러분, 귀여운 아니야. 남자는 믿어도 되는데요. 귀여운 척 하는 남자는 믿지 마요. 그럼 왜 쳤어요? 맞아. 저는 그 사실 그런 거 좋아해요. 뭔가 베개나 쿠션이나 이런 인형 같은 게 굉장히 푹신하잖아요. 그걸로 먹고 싶잖아요. 근데 막 귀엽다 해서 찬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찾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곰돌이보다 지정이가 귀엽죠. 저희가 어떤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포즈를 막 취하다가 포즈가 떨어지니까 제가 옆에 있는 애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찍혀서 나온 거예요. 런진이가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해찬이를 좋아하는데 아, 해찬이었어? 런진이의 베프인 제노가 런진이를 좋아하는 거야. 아이고. 그래서 런진이가 누굴 선택할까 고민하고 있어. 아니지, 내가 이해하는 이 스토리는 아니야, 학교에서 인기가 제일 많은 런진이를 좋아하는 두 사람.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Bye. Don't 재민이야? Trust cute boys because this Jimin can be this Jimin. 아. 못 믿는데. 그러니까 너의 근육이 지금 있는 거랑 너의 본래 모습 보는 모습이 저런 건데. 이게 매력이죠. 그렇죠. 이게 매력. 덩어리죠. That's true. 덩어리예요? 네, 이게 덩어리죠. 오케이. 네. 와, 나도 저거 내 영상을 다 본 적이 처음인데. 이 시리즈 찍으면서 굉장히 저는 ASMR 영상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약간 소름돋아 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찍을 때 마인드는 내가 소름돋지 않으면 이걸 보는 사람들도 여기에 약한 사람들도 소름돋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제가 듣기 싫은 건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듣기에도 괜찮네 라는 소리를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나도 ASMR 진짜 못 듣는 사람으로서 이거 보면서 근데 또 소름 돋았어. 진짜 소름 돋았어. 아니, 팬들은 they're so good at 머리 like they're so good at that. 편집도 다른 머리네. 아, 근데 진짜 머리 같아. 근데 너 이런 색깔 한 번도 안 했잖아. 근데 느낌 있어. 그때 머리 아니야? 진짜 머리 아니야? 볼만 때했어. 이런 색깔을? 아니야, 이 색깔 아니야. 근데 저 색 아니 이렇게 애쉬 그레이 아니야? 우리가 너 더 잘 알아. 지금 애쉬 그레이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건 거기야 실버인데? 애쉬 그레이였어. 실버야 실버. 저건 실버. 그러니까 그건 애쉬 그레이인데 이건 실버라고. 오케이, 스킵. 실버 패스. 오케이, 알라이. 아, 잠만 내 얼굴 좀만. 아, 단강진시 深情是不是有几分朗朗的神韵呐？ 아아아! 손이 왜 이렇게 작아? 5살? 맞다 맞다. 와, 다섯 여섯 살. 얘도 귀여웠었네. 이게 귀여워. 좋아 좋아 좋아. 이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딘지 무슨 상황인지 다 기억해. 오. 약간 줄이야. SM 처음 들었을 때 이 느낌이야. 맞아요. 무리야. 진짜 약간 머리도 그 정도 짧았어. SM 처음 들었을 때 머리가 더 위로 올라가 있었어. 아, 그런가? 그때 그렇지. 머리 멀쩡했어. 와, 나 찰떡이네. 야, 너 저 머리는 진짜. 저 뭐야? 저 머리는 진짜 대박이야. 108. 뭐야? 철로도 민트야. 민트 잘 어울렸어. 내 치아 빨간색이네. 와, 나 안 좋을 거. 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머리를 했지? 체리만 날. 야, 그거. 저 앵무새 아니야, 저거? 저 하리보 아니야, 치약이 아니야. 기다리고 있어요, 센소다인. So you gotta seize the opportunity. The opportunity. Oh my goodness, what the? 이거는 we have to seize the opportunity. 마지막 최선을 안 보잖아요.
지금 인중 냄새 맡고 있는 거. 오, 그러네. 아 근데 그건 모르겠네. 모르겠는데. It's just you gotta seize the opportunity, you know? 예. 타코 하나 들고 있는. You just gotta seize it. Alright. 와 너무 멋있네요. It's pretty self-explanatory. 맞아요. We're chilling because we're bored. But when we're crazy, we go crazy. Oh, sexy. 저는 cruise한 느낌. 네. 핫사스를 먹고 이런 시각. Yes, sir. 아이 좋아요. 사실 저 표정은. 어디서 나온 crazy. 네, 제가 crazy를 좀 표현해봤습니다. Yes. Crazy. Chilling in the dream 말 그대로 7명의 드림이 challenge 한다는 뜻인데요. 뭐 가서 이제 사실 저 7명에서 단체로 뭔가 리얼리티 비슷한 거라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yes. 이번 기회에 또 아주 중요한 정규 앨범 발매를 앞두고 준비하기 전에 딱 한번 쉬자 해서 갔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좋아. 정말 푹 쉬다 왔던 것 같습니다. 아, 섹시. 좋아. 네, 저거는 그러니까 확실하죠. 요즘에 Young Blood의 느낌들이 약간 이런 느낌. 누워서 핸드폰을. They call that the Gen Z. 누워서 쉬고 하는. 그렇죠. 아마 각자의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걸 게임. 보이지 않았을까요? 전 게임을 안 하니까. 지성이 진짜 편하게 누워 있네. Thank you, Esquire, and thank you guys for watching. Bye.